오늘 흑염소 새끼를 잡아서 흑염소 탕을 몸보신으로 했어요. 아, 연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. 아, 새끼라서 살도 연하고 맛있네요. 아, 여기다가 이제 그 산초하고 된장에다 된장 베이스로 국물에 산초, 생강, 마늘 넣고 후추도 넣고 여기다 또 부추 썰어 넣고 몸에 좋은 건다 넣죠. 아주 기력이 나겠어요. 우리 저기 부부가 남편이 83세인데 7, 80 노인들이 이렇게 2,300평 이제 봄철에 이제 이게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찰옥수수도 심고 깨도 심고 그러려면은 이제 감자도 심고 이러려면은 또 이제 염소 먹거리도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풀씨도 뿌리고 그러죠. 그럴 때 이제 이탈리안 그라스 같은 건 이제 염소 먹이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죠. 그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너무 힘이 벅차요. 그래가지고 일반 고기로 가지고는 보신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흑염소 한 마리에 120만 원씩 하는데 이런 트럭이 와서는 뭐 30만 원, 35만 원 주고 사는데 이제 좀 도축장에 이제 갖다 주면은 한 5만 원씩 더 받아요. 한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받죠. 그런데 Y 기업이 여기다가 도청을 해가지고 미리 갖다 손을 쓰면은 뜨내기 염소장 수가 파는 35만 원은커녕 20만 원에서 30만 원도 안 되는 20만 원대로 110만 원짜리 큰 새끼 난 염소 암놈 네 마리를 갖다 줬더니 110만 원 주네요. 한 기가 막히죠. 이 Y 기업이 이렇게 끼면은 이따위 짓을 해요. 그래서 아주 속상해서 아예 우리는 잡아먹기로 했어요. 아, 몸보신을 하려고 이렇게 잡았답니다.